안녕하십니까. 이번 시대의 뉴 2023년 대비 부동산 등기법 1차 시험 과목을 맡은 김민준 법무사입니다. 오늘 이렇게 제가 부동산 등기법과 관련해서 첫 OT를 진행을 할 거고요. 간단하게 부동산 등기법 과목에 대한 특징과 공부 방법에 대한 얘기를 시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부동산 등기법 같은 경우는 법무사 시험에 굉장히 특화된 과목입니다. 그래서 법무사 시험에서 있어서 유일하게 민법과 같이 1차 시험에도 배점을 두고 2차 시험에도 많은 배점을 둔 과목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저희 법무사 시험을 준비함에 있어서는 부동산 등기법만큼은 꽉 잡고 가셔야 충분히 안정적인 점수로 시험을 통과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부동산 등기법과 관련해서 첫 번째로 1차 시험에서는 60점 배점을 놓고 있습니다. 60점 배점이라고 하는 것은 2점짜리 문제로 총 30문제를 출제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2차 시험에서는 서술형 문제로서의 70점 배점과 더하기 부동산 등기 서류 과목에서의 30점 배점을 놓고 있습니다. 합쳐서 100점의 배점이 되는 거죠. 이렇게까지 많은 배점을 두고 있는 과목은 저희 법무사 시험에서는 민법 과목밖에 없습니다. 민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법학의 기본이 되는 과목이기 때문에 당연히 중심이 되는 과목은 맞고, 거기에 특징적으로 이제 저희 법무사 시험에서는 부동산 등기법, 특히 이 과목은 굉장히 실무적인 과목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배점을 둠으로써 과목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자, 저희는 이번에 1차 시험을 준비하게 됩니다. 1차 시험 공부는 자연스럽게 2차 시험으로 그 영향력이 미치게 되게 되어 있고, 결국 1차 시험에서 공부 준비를 얼마나 하느냐가 2차 시험을 준비함에 있어서의 기본 베이스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1차 시험에서 결국 30문제의 60점 배점 중에서 45점 플러스를 목표로 하고 시험 준비를 하게 될 겁니다. 45점이라고 하면 20문제에서 25문제 정도 사이가 되는 것이고, 여기에 이제 공탁법 40점짜리에서 약한 25점 정도 플러스를 맞아서 결국 최종적으로 70점 정도의 과목 목표를 하시게 되는 겁니다. 자, 70점이라고 하는 점수는 제가 저 역시도 법무사 시험을 준비를 할때 목표로 해두었던 점수입니다. 저희 법무사 시험 같은 경우는 1차 시험에서 합격 커트가 약 60점에서 65점 정도를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결국 시험 기간이 늘어나고 시험 시간이 늘어났다고 하더라도 시험의 난이도 조절을 통해서 60점에서 65점을 넘어가지 않을 거라는 게 대부분의 예상이고, 올해 시험, 2022년 시험도 마찬가지고, 2023년 시험도 마찬가지고, 2022년 시험은 결과를 봐야 되겠지만, 결국 여기에서 평균적 합격 커트 점수가 형성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이런 점수보다 조금 더 높은 5점에서 10점 정도 높은 점수를 목표로 잡고 공부를 하셔야지만 좀더 안정적인 점수로서 1차 시험을 합격하실 수 있고, 이렇게 시험을 점수를 맞아야지만 1차 시험이 끝난 당일 다음 날부터 바로 동차 시험을 준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부동산 등기법과 관련해서 시험 준비를 함에 있어서는 45점을 목표로 하게 되겠습니다. 45점 플러스고, 자, 이 얘기는 다시 한번 추가로 해서 결국 모든 문제를 다 맞출 필요는 없다 이겁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부동산 등기법의 1차 과목 같은 경우는 60점에 30문제를 출제를 하게 되지만, 이 문제 자체가 부동산 등기법 전반에 걸친 절차를 모두 다그 과목, 그 절차 모든 영역 내에서 시험 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아주 지엽적인 문제들까지도 출제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지엽적인 내용들까지 다 알려고 하다 보면은 오히려 부동산 등기법이라는 큰 과목의 흐름을 놓치게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에 집착하다가는 오히려 점수가 떨어지게 되고, 그것이 2차 시험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게 됩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제 모든 문제를 다 맞출 필요는 없다. 결국엔 지엽적인 문제는 집착하지 않는다. 대신 전반적인 흐름에 대해서 절대로 놓치지 않고 이 흐름에 따라서 부동산 등기법 제도와 그 과목의 특성을 이해해서 이 과목에 적합한 방식의 공부 방법으로 공부를 하게 된다. 그렇게 해야만 1차 시험에서도 적당한 점수로 시험에 합격하게 되고 그 이후에 2차 시험을 준비함에 있어서도 부담 없이 기초가 닦인 상태에서 공부를 하게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겠습니다. 자, 부동산 등기법 같은 경우는 특징적으로 모든 과목이 법학 과목이 마찬가지이겠지만 법과 규칙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례와 예규, 그리고 판례가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법의 특징은 다른 모든 과목들 같은 경우는 법이 더 중요합니다. 규칙보다. 하지만 부동산 등기법 공부에 있어서는 규칙을 공부하는 게 법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법은 부동산 등기와 관련된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데에 비해서 규칙은 상세하게 세부적으로 어떤 서류들이 준비되어야 되고 어떤 절차들로 진행이 되어야 되는지를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법보다 규칙에 대한 공부가 더 중요합니다. 물론 모든 법과 모든 규칙을 다 아실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나오는 몇 가지 특징적인 몇 가지 중요한 규칙들은 암기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한 법과 규칙이라고 하겠습니다. 많지 않습니다. 요거는 수업하다가 저희가 천천히 하나하나 알아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과목들 같은 경우는 판례가 매우 중요한데 저희는 선례와 예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적으로 이 판례라고 하는 것은 저희 과목이 민법 과목과 엮여 있기 때문에 결국 여기서 나오는 판례들은 대부분 다 민법 판례입니다. 민법 판례들이고 민법 판례에서 부동산 등기법과 다소 관련이 되어 있는 사건들에 있어서 판례들이 나오는데 이 판례들의 양 자체도 적고 판례 자체가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절차의 문제에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러한 사례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부동산 등기 절차를 진행할 것인가와 관련되어 있는 선례 그리고 예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부동법 과목에 공부하는 것에 있어서의 특징이고요. 결국 이러한 부동산 등기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런 흐름으로 나아갑니다. 법률 관계를 형성하고 이러한 법률 관계를 형성한 당사자들이 등기의 절차에 따라서 신청 절차가 있을 것이고 신청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당사자 신청인이죠. 그리고 신청함에 있어서 들어가는 정보들, 그리고 이러한 신청 정보에 첨부되는 첨부 서류들 류에 맞게 이렇게 신청을 하게 되면 이것이 접수가 될 겁니다. 접수가 되고 이러한 등기가 완료가 돼서 등기부에 기입이 된다라고 하는데 이 기입 과정에서 이 등기가 정확하게 기입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교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수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등기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각하라고 합니다. 자, 이러한 과정들, 등기부에 기입되는 과정들까지 나아가는 것이 부동산 등기법의 흐름인데 법률 관계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민법입니다. 민법적 영역이고 여기에서 우리가 어떠한 거래나 계약 관계에 따라서 형성된 법률 관계별로 이러한 등기 절차를 공부하는 것이 저희 부동산 등기법의 강론에 해당합니다. 강론에 해당하고 이러한 전체적인 과정, 법률 관계에 따라서 등기 절차가 이제 어떻게 진행되느냐, 신청하는 과정에서 신청인은 누가 될 것이며, 신청인이 신청을 할때 부동산 등기 신청서에 어떤 정보를 기입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내용, 그리고 이러한 등기 신청 시에는 어떠한 서류가 첨부되어야 하고, 이러한 서류가 첨부될 수 없을 때에는 어떠한 서류를 대체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공부, 그리고 이러한 등기 신청 절차에 있어서 접수하는 과정에서의 절차적 측면, 이러한 측면들에 대해서 저희가 공부를 하게 될 것이고, 그것이 기입될 때는 또 어떤 방식으로 기입이 되느냐라고 하는 이러한 전반적인 흐름, 이러한 전반적인 흐름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것이 이제 총론의 영역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셔야 되는 게, 이제 부동산 등기법 공부를 하시면서 중요하게 아셔야 되는 건, 이 강론 부분은 2차 시험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1차 시험에서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2차 시험에 좀 더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총론은 저희 1차 시험에서 좀 더 집중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무 지엽적인 문제나 너무 지엽적인 부분에 있어서 집착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너무 깊게 파고 들어가는 식으로 공부를 하시는 것은 오히려 1차 시험 준비를 공부함에 있어서 해가 된다 이겁니다. 이러한 법률관계에서의 등기절차, 등기절차에 있어서의 각종 형식적인 절차들, 그리고 그것들이 기입되는 과정에 있어서의 이러한 내용들의 전체적인 모습을 알고 이 흐름에 따라서 공부를 하셔야지만 저희가 부동산 등기법 1차 시험에 총론과 강론에 총론에 걸맞는 공부를 하시게 되는 것이고, 그러한 총론을 기본으로 해서 이거를 한 50% 정도를 기본으로 해서 이제 강론의 각각의 사례들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공부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공부를 하셔서 형성을 해가야지 부동산 등기법이라는 공부가 아 이런 식의 과목이구나,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면 되는구나 라고 하는 틀을 잡으실 수 있고, 그것이 결국에 저희가 최종 목표로 하게 되는 2차 시험에 있어서도 이렇게 70점 100점의 총론, 70점 100점의 논술형 시험 문제, 그리고 30점 100점의 부동산 등기 서류 시험에 있어서도 기본이 되는 기본 실력을 쌓으실 수 있는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제 저희 시대고시 교재를 기초로 해서 저희가 판서 위주로 수업을 나가되 최대한 교과서를 축약해가는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우리가 공부의 양을 축약시켜서 중요한 것 위주로 공부를 하고 그것을 여러 해독을 통해서 계속 반복적인 학습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결국에는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 좀 인지를 하고 파악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해갈 계획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저희 OT고요. 앞으로 자 1강부터 시작을 해서 좋은 수업으로 만나뵙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